씨나 남상민 씨는 알 수밖에 없죠. 아, 남상민 씨는 알 수밖에 없어요. 첫 때부터 이게 키스하는 그런 게. 네. 아, 기선제압하려고 세게 나갔구나. 네. 아, 이상우 씨인데 발군의 키스 스킬로 여자분들 사이에서 키스 잘하는 배우로 극찬을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이상우 씨하고 이제 키스 씬을 찍은 여배우들이 남자친구하고 꼭 싸움이 난다고. 오~ 야~ 처음부터 너무 센데? 아니, 어떻게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얼마나 잘하길래 어떤 뭐 반칙을 쓰나요? 반칙을 쓰나요? 저도 몰랐던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냥 저는 충실하게 그때 집중해서 한 것 뿐인데 잘한다고. 오라버니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요. 보통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겸염쩍어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러지 기대를 한다거나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포커페이스세요. 지멋구나. 정말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요동도 없으시고 슛 하면은 그냥 기계처럼 약간 하시는 게 키스 머신. 오, 키스 머신이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가 또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모음 영상이 있어요. 야. 동영상 사이트에. 근데 다른 영상 클릭 수가 이상우 씨 관련된 건 몇천 건밖에 안 되는데 이 키스 모음 영상은 30만 건 조회수가. 그 정도예요? 네. 야, 저 못 봤는데 지금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 한번 봅시다. 지금 보자.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거 좀 잡아.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쓱 한번 대고. 고개를 움켜쥐네. 맞아. 대낮에. 통유리인데. 뭐 말을 안 하는군요, 그냥. 야, 쑥 들어가네. 야, 그러네. 장사꾼이야. 쑥 들어가. 꼭 뒷덜미를 잡네요. 뒷목을 잡고. 야, 오영준 씨 저랑 친구인데. 네, 점심시간. 저 봐라, 쑥 들어가네? 저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구나. 인정합니다. 좋네요. 리드를 잘 해주시던가요? 저 그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그걸 처음에 찍었는데 전 당연히 그 대본 보고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남상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통 벗고요? 배드 씨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감독님이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으라고. 왜요? 왜? 너무 야해 보인다고. 상미 씨도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보이고 살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화면에. 그래서 입고 찍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통을 벗고 있는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 그 상황상.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이렇게 벗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대본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에선 벗고 그렇죠. 있어야겠다. 근데 벗어 이러기 전에 미리 벗는 게 오히려 덜 민망하죠, 그죠? 근데 이상우 씨가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명성 그대로. 리드는 확실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리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잡아 걸고 채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만약에 방송에서도 그냥 뭐 남자끼리 키스씬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송창희 씨를 보면서 약간 좀 설렌 적 있다. 설렌 적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커밍아웃 하실 거예요? 할 때는 조금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지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 만나고. 잘 만나. 잘 만나.